이 바지락 다 씻은 건가요? 어. 아. 다 씻어서 해감을 해놨어. 해놨구나. 네 스타일로 된장찌개 한다고? 아, 저 그냥 잘 못 후뚜루마뚜루. 어. 아, 차들을 먼저 볶는군요. 네, 그래서 기름을 아, 좀 내고 기름을 그다음에 넣고요. 네, 다음에 네. 이제 마늘 넣고요. 마늘. 사람이 마늘 많이 넣는 거 좋아하시죠? 좋아하지. 너 어떻게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냐? 어, 아, 할머니가 하는 마늘을 우리는 마늘 뭐 그 있잖아요. 기포리도 육수하실 때 정말 많이 쓰시고. 된장을 볶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고기랑 같이? 고추장을 좀 넣습니다. 네. 비율이 1:1:1 아. 1이라고 저는 네. 그냥 쉽게 가자고 하는 거죠. 저를 시키십시오. 네? 보조. 아, 네. 지금 바쁘십니다. 그 야채 빨리 볶아주셔야지. 아, 네, 알겠습니다. 빨리 좀. 빨리 볶아주셔야지. 아니. 왜 이 된장찌개 생각했어? 이게 제일 자신 있어? 아니요, 사실 그렇진 않은데 약간 집에서 할머니,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다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손길이랑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을 때마다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아, 그래? 네. 내가 오늘 국이 없어. 찌개하고 네. 그래서 아까 혜정이가 나보고 걱정하더라고. 아, 잘 됐네. 잘 됐네. 오. 오늘 다 딴 반찬을 했는데 네. 국하고 찌개가 없는 거야. 아, 진짜요? 나보고 시금치국이라도 끓일까요? 그러고 있는 중에 네가 된장찌개 한다고. 뭐 없을 때 된장찌개 끓이는 게 제일 쉽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어떻게 할머니 앞에서 요리를 하니까 떨려. 아니야. 우리 남편 앞에서 하면 안 떨린데. 아, 이상하다. 떨지 마세요. 아. 떨지 마세요. 아, 긴장돼. 쌀뜨물 좀 줘. 엄마. 엄마. 어? 쌀뜨물 다 버리셨어요? 아니, 안 버렸지. 아, 나 저거 주세요. 우리 복길이가 쌀뜨물 가지고 뭐 국을 끓이시는. 아, 저 신발을 못 신고 내가 갈게. 우리 복길이 아, 예. 국을 먹어볼까, 그럼. 아주 감사합니다. 아, 이래서 쌀뜨물을 넣는군요. 네, 그럼 약간 고깃집처럼 약간 네. 구수하고 걸쭉한 그런 맛이 납니다. 원래 옛날 엄마들이 모든 국찌개를 쌀뜨물을 넣었어요. 맞아요. 저희 할머니도 맨날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게 약간 구수한 맛이 구수한 맛이 좀 달라요. 그죠? 또 고깃국이라고는 달라. 여기 연기 많이 나요, 할머니. 괜찮아. 이쪽에 계세요. 여기 연기 너무 많이 나. 몸이 안 좋을 것 같아. 배울라고. 아, 떨려서 그래요. 할머니가 쳐다보셔가지고 요리 명장께서 쳐다보셔가지고 고기를 그냥 통째로 다 넣었잖아요. 아, 배우는 거예요. 아우, 나 진짜 너무 떨려.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소로스 넣지 그랬어요. 에이, 마음이 급했어요. 어떻게 뭐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원래 가위로 쓸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네. 아유,
원래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데. 아니 아까 쫑쫑 썰어서 볶아야 했는데 통째 볶아서 떨려가지고 어떡하지? 생각을 못하고 이럴 줄 알았슈. 아 저리 가서 쉬시라고요. 진짜. 저도 잘 몰라요 선생님. 제가 뭘 알겠어요. 아니요. 사실 그렇진 않은데 약간 집에서 아니야. 우리 남편 사람이 안 떨린데. 조금 앉아 있을게. 네, 조금만 좀 쉬세요. 지영이가 떨린다고 나보고 옆에 있지 말래. 지영이 웃긴다. 할머니 옆에 있지 말라고. 떨린다 이거지. 나가서 일르시는 거야? 아 진짜. 야 정말 오래 산다. 손녀딸이 된장찌개 내주고. 혜정아 그지? 맞아요. 맞아요. 정말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그러더니. 오래, 나는 옛날에 어른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요. 그래서 예사로 들었는데 진짜 이런 날이 오네. 이런 날이 오죠.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그득하고 좋구나. 아까 너하고 둘이 있을 때 봐. 네. 사람 사는 집은 사람이 있어야지 그득하니. 근데 잘해. 아까 하는 거 보니까 야무지더라. 야무지게 잘해. 연기도 아주 그냥 딱 소리나게 잘하잖아요. 할머니 뭐 자꾸 참견하고 계시는 거. 뭐 먹겠어? 뭐 먹겠어? 근데 저거 장작 타는 게 너무 예쁘다. 불만. 꼭 우리 가마솥에 밥하잖아. 아, 저게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김홍 선생님 다리는 되셨던데? 잘해. 깜짝 놀랐어. 아까 저 집 가가지고 제가 퍼오기 전에 먹어봤잖아요. 먹어봤어? 완전 살찌고. 30분 후에 이제 네네. 뚜껑을 열고 여기는 지금 어떻게? 아니요, 다는. 다 넣을까요? 파. 이건 다 넣었어. 파만 빼고. 양파도 다 넣었어요. 다 넣었어? 네. 이렇게.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달아지니까. 끓으면 이것만 싹 넣으면 될 것 같아. 아, 바지락이랑 두부. 그럼 마지막에 파. 고개를 야, 참나. 복길이가 끓여주는 된장, 차돌박이 된장찌개도 먹어보고. 야. 잘 키우셨어요. 이러니까 나 뿌듯해. 아이고, 참나. 약간 살짝 짜졌어. 바지락에 들어가니까. 그럼 물을 넣어야 돼. 물도 넣어야 되나? 아니, 짭조름해야 맛있어, 된장. 그죠? 걱정되네. 어른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할머니 간 좀 볼게. 보실까요? 아이고 딱이요.
물렀더라면 안 될 뻔했어. 딱이야. 좋습니다. 맛있다. 한번 푹 끓으면 돼. 네. 야, 된장찌개가 고소한 냄새가 난다. 자, 우리 오늘 그러면 뭘 만드는 건가요? 선생님. 고기는 네. 그러면은 식초 소주 넣고 삶는 거 하지 않고 네. 초벌로 굽다가 제가 식초로 담내 날리고 아하. 살짝 부드럽게 하는 음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어이, 기대되네. 그래. 식초가 잠깐 들어가야 될 타이밍.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식초에서 지금 확 나죠? 응. 안 날 때까지만. 안 날 때까지만? 네, 뭐 많이 뒤집을 필요도 없고. 식초가 확 날아갈 때까지만. 식초가 날아가면서 그러면 담내를 같이. 네. 아, 오, 이런 방식이 있구나. 많이였습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넣고 갈까? 갈아야 되겠는데? 와, 양파 많이 들어가서 눈 맵다. 맵지. 민우 없었으면 이거 물갈비 뭐 오늘 없는 거지? 아, 그러게요. 네. 빛깔이 아주 그냥 녹차 같다. 녹차. 네. 녹즙이다 완전히. 건강 주스 같아. 빛깔이. 그죠? 이게 여기 연 겨자가 들어가요. 야, 근데 민우가 해본 솜씨다. 솜씨가? 벌써 네. 뭐. 이걸 여기다 버무려서 하는 건가, 그러면? 아니요, 같이 붓습니다. 그냥 같이? 예. 아, 그냥 여기? 네. 자, 가겠습니다. 고기 넣을까요? 네. 고기 그냥 계속 쫙쫙쫙 넣어요? 네. 냄새가 저쪽에선 엄지척이다. 야. 엄지척하고 난리 났어. 진풍경이다. 난 처음 보네, 이렇게 하는 거. 와. 야, 이런 방법이 있구나. 너무 맛있겠다, 오빠. 갑자기 배고프다. 모양 좋다. 왜 눈물 흘릴 때만 나를 찍냐고요. 아, 됐습니다. 자. 이거 손녀딸이 해준 된장찌개 먹으러 가자. 네. 다들 오시오. 일로 와요. 손 씨, 일로 와. 된장찌개. 된장찌개. 차돌박이 된장찌개지?
불갈비야? 미니 작품이야. 아이고. 이게 보기에는 이렇게 될 수도 이게 과정을 보면은 손이 엄청 가더라고. 그냥 집밥의 기본, 우리나라 기본은 그냥 오히려 된장찌개 많이 안 드시게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 오시면 좋은 요리 하시잖아요. 하여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는 이 회장님의 사람들의 이 젊은 피들이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줘서 우리가 더 되살아나는 수요를 받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많이 드세요. 예. 많이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잘 드세요. 아니야, 내가 집을게. 됐어. 아, 부드럽고 참 맛있다. 어? 형님 괜찮으셨어요? 아니야, 정말 맛있다. 감사합니다. 육질도 좋고, 응? 아유, 물갈비 괜찮다. 맛있었니? 아니, 민우야, 엄마가 이 물갈비를 해주셨었어? 아닙니다. 그럼? 아, 제가 뭐 식당에서 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아, 그래? 채널 보고 손이 많이 가? 그 과정을 아까 지켜보니까 손이 엄청 가더라고. 이렇게 어쩜 이렇게 잘해? 너무 부럽다. 남이 하는 걸 조금 한번 눈여겨봤든지 그대로 실현을 한 거야. 근데 지금 먹어보니까 물갈비는 정말 예술이야. 아.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잘했어요. 된장이 너무 또 멀죠? 아니요, 많이 먹어요. 아니요. 많이 먹어요. 아이고, 그래요. 아우, 된장찌개 좀 떠먹어봐. 환상이야. 손녀가 했다고 자랑해주시는 거야. 야, 간이 딱 맞아. 다행이다. 마음에 들어요? 야, 이거 복기리표 된장찌개다 진짜. 아. 감사해요. 아니야, 정말 맛있다. 오, 복기리 된장찌개. 오, 좋은데.